서울연합의 베스트5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인천연합의 베스트5입니다. 강배원, 이석현, 박철우, 신종우 그리고 박재나. 이석현의 득점. 서울이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를 가져갑니다. 예, 인천 이석현의 득점. 서울이 유독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 슛에 실패를 줘요. 이번 좌측으로 직접들 박골밑 싸움. 골밑에서 성공을 시킵니다. 이제는 양팀 외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손영규가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양팀 외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감독도 선임 개인으로 네 이전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감독도 선임 개인으로 네 선수는 있긴 하나 거의 네. 참석을 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좋은 컨디션 오유진이 조금 높게 골밑슛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레이업 들어갑니다. 점수는 21-8.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높게 올라간 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지고 왔고 인천의 득점. 지금 점수가 2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높게 올라간 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지고 왔고 그렇죠. 네, 역전 가능. 인천의 공격.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역시 외곽포가 네. 이스라엘 첫 번째. 저는 우승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추억. 아, 서울의 공격. 지금 이제 스포츠 환경에도 재질이 밴딩도 안 되고 안경 비슷하게 나와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 서울의 공격. 지금 이제 스포츠 환경에도 요즘에 재질이 밴딩. 다시 한번 안쪽에 트윗. 골밑슛. 턴동작과 동시에 멋진 득점을 기록해 줍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 트윗. 골밑슛 턴동. 이 공을 가져가고 있는 인천 속공찬 살릴 수 있을지. 이석현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석현 선수 정말 동신하는 움직임이네요. 네. 아, 이석현 선수 저희 인천도 너무 친한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경기 정말 치열한 이 공은 최진영이 완벽하게 끊어냅니다.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 레이업 성공. 36-33, 36-30 도망가기 시작. 공을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져서 네. 예, 아무 때나 핸드폰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져서 네. 예, 아무 때나 핸드폰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보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두은 안쪽에 투입. 손영규의 골밑슛 다시 만들고 있는데 네.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두은 안쪽에 투입. 손영규의 골밑슛 다시 한번 터집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호 활용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슛. 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호 활용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슛. 시간을 뭐 공격진에 대한 이쪽 47-33입니다. 자, 아마도 이 중간에 터졌던 최진영의 외곽포가 이 경기 오늘 서울연합 우승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연합 최진영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40대부 경기를 중계 못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힘들었던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번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승에서 조금 더 체력적으로나 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40대부 중계를 하면서 아무래도 40대부 체력적으로 힘듦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체력적으로 힘듦이 좀 크셨나요? 아무래도 예, 40대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20대부 경기를 어제 중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했을 때 팀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갖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40대부도 오늘 회식이 예정돼 있나요? 오늘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올라가는데 조금 이제 시간상 좀 오래 걸리면은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아마 단합대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가족들은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가족
것들은 네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할 건 예상하셨나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실 이렇게 매주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다는 것, 농구를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조금 표현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카메라를 보고 하실 수 있는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40대로서 느낄 때 이 농구라는 것이 생활체육으로서 얼마나 적합한지 조금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 동호회 회원들과의 또 단합 이런 것들이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몸으로 서로 맞대면서 운동하면서 돈독해지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저희가 뽑은 MVP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연합 최진영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